조선수다 한 번의 맞대결. 1승씩을 만들어냈었던 조선수의 네. 결과인데요. 자, 오늘로써 또 한쪽으로 우선 승이 더 치우치게 되겠죠. 오늘 경기에서 뭐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세트인데 자, 김세현 선수의 초구 공략이 아주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1이닝 연속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우선 내공이 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코너 돌아 나오는 각도에서 득점이 만들어져요. 각도가 형성이 되자마자 팀원들이 좋다는 거의 뭐 맞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네. 옆 돌리기. 아, 네. 자, 초반부터 김세현 선수 본인의 컨디션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옆 돌리기인데 정확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요니 김세현. 앞돌리기. 네. 아무래도 김세현 선수가 좀 우승 경험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죠.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항상 이제 큰 또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력 향상이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멘탈도 아주 강해진 모습이고 네. 김세현 선수 출발 아주 좋습니다. 또 이런 집중력을 높여주는 건 또 상대 선수예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렇죠. 워낙 또 강력한 선수다 보니까 김세현 선수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에이스트를 맞대결. 자, 약간 뒤쪽으로 빼주고 자, 여기서 아. 자, 살짝 비껴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4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0으로 출발합니다. 네. 조금 더 투쿠션 지점이 깊은 쪽으로 만들어졌어야 됐던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스롱피아비 단식.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6승 8패.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뱅크샷. 키스를 지금처럼 뺄 수 있는 아, 저 자신감 좋습니다. 네. 돌리기를 구사하려고 했지만 키스가 나면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바로 두 목적구가 맞는 현상은 우선 두께가 두꺼운 거죠.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에서 자, 이 목적구 옆으로 우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두꺼운 두께로 바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4대2. 돌리기 대회전.
자, 하얀 공 처리는 우선 잘 됐는데요. 김세현 선수 2이닝에서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돌리기 짧게 잘 들어갔습니다. 4대 3. 정확하게 아래쪽 공간으로 내공을 보내는 자, 득점이 만들어지고 속도를 이용한 대회전. 연속 득점. 네. 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4대 4. 뭐 이목적구의 두께까지 완벽하게 맞춰낼 수는 없지만 지금 빨간 공. 네. 득점 이후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공이 더 내려오면 다음 공 공략하기는 좀 쉬워지는데, 자, 살짝 키스가 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네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비껴치기, 걸어치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비껴치기인데, 왼손으로 이제 각을 꺾어내다 보니까 네. 지금 회전량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자, 이목적구 아래쪽으로 4쿠션으로 시도했던 공이 오히려 3쿠션 쪽으로 진행이 되고 빠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선수 동점 상황에서 김세현 선수의 뱅크샷. 3뱅크. 네, 들어갔습니다. 자, 6대 4로 달아납니다. 내공의 위치가 충분히 나오는 각도였기 때문에 하얀 공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좋은 뱅크샷 득점 해냈습니다. 뒤돌리기. 지금 아주 길게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 김세현 선수 길게 시도를 했어요. 코너 쪽으로 밀어주면서 자, 시도했던 공이 뒤쪽 좁은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 났는데요. 네. 3이닝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수롱피아비 선수도 지금 키스가 난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죠. 첫 번째 목적 구간에 이제 바로 나는 키스를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돌아 나오는 각도로 키스가 났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장축으로 더블 쿠션. 오, 자, 네. 키스가 나면서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그렇죠. 한 번의 키스로는 득점이 되는 형태였는데, 다시 한번, 자, 가로막는 진행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키스가 여기서 나면서 그대로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100대 5.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더블 쿠션. 득점도 잘 되고 다음 공 배치 괜찮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대회전 들어가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연속 득점 6대6. 다시 동점. 1세트도 정말 팽팽했는데요. 2세트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치열한 네.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지금까지의 뭐 성적이 말해주듯이 자 1승씩 지금 맞대결에서 우선 1승씩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런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7대6으로 스롱피아비가 앞서갑니다.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내공이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코너로 진행이 되고 네. 오히려 짧게 만들어져야 되는 각도가 길어지는 진행이 돼버렸죠. 하지만 역전까지 성공을 한 4이닝 공격이었고요. 이어서 김세현 선수의 5이닝. 자, 길게 세워친 공인데 좀 차이가 우선 두께가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네. 각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소롱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우선 넘어갔죠. 자, 교차를 시켜주고 뒤돌리기. 아, 네. 네. 8대 6. 수롱 선수 아주 잘 읽어냈습니다. 무리한 두께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좀 세밀함을 잘 만들어줬죠. 뱅크샷. 자, 3뱅크. 네. 두 목적구 사이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수롱 선수가 이렇게 구사를 했어요. 자,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대각선 반대쪽 짧은 쪽이 3쿠션 지점이죠. 네. 아, 상당히 창의적인 공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자 내 공이 지금 짧아지지 못했네요. 네. 3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힘 배합까지 해주면서 짧은 각을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시도를 했는데 예민한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스롱 피아비 뱅크샷.
이번에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렇죠. 각도는 나와 있지만 자세가 내 눈으로 우선 원구천 지점을 맞춰내기 쉽지 않았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빨간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대회전. 하지만 키스가 나면서 이번 이닝도 그대로 물러납니다. 계속해서 두 점 차가 유지되고 있는 두 선수. 지금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두꺼운 두께에 밀어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9대6. 이제 이번 세트 끝나기까지는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스롱피아비.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지금 형태로 봐서는 짧게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키스가 나고 빨간 공 쪽으로 밀어주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벤치 타임아웃 사용 잘했죠? 주장 엄상필 선수가 살펴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아래쪽 노란 공과 쿠션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자, 넣어치기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자, 원뱅크 주문을 했습니다. 강하게 구사를 하지 않고 자, 부드럽게 진행을 시켜라. 자, 득점이 됐나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되네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 마지막 아슬아슬했던 샷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번 세트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뱅크샷이 지금 좀 강했죠. 들어갔네요. 네. 살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샷을 성공을 하고 세레머니까지 마친 스롱피아비 선수. 이렇게 되면서 블루원 엔젤스가 이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휴원스와 블루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